근데 어머니도 사주 팔자를 놓고 보면은 참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사주다라 그러세요. 네. 근데 어떻게 놓고 보면은 우리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보면 정말 노을지는 저수지에 가시가 앙상한 나무 같은 사주세요. 어떻게 보면 버팀목도 있겠다 치지만 이상하게 어머니가 잎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외로워야 되고 고독해야 되고 홀로 가야 되는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머니는 왜 남한테 주면 못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차라리 내가 안 받고 두개 주는 게 어머니는 소편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렇게 악하게 못 하시죠. 차라리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게 어머니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어머니도 정말 공술의 공수거가 돼야 되는 사주다라 그러시는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문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게 있다 그러세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저기 그뭘좀 샀는데 뭐 프리미엄 조금 붙으리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무리해서 샀는데 그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힘들어져서 이거 좀뭐 그냥 계약금을 없애고 팔고 싶은데 빨리 안 팔려서 이제 그죠. 그게 문서 해결할 게 있다 그래요. 언제쯤 해결이 그게 어머니 올해 끝자락 가야 돼요. 될까요? 내기는 될까요, 선생님? 정말 어머니가 많은 걸 포기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인생 처음으로 욕심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뭐 대출 받아서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데 그래서 좀 제가 빚이 많아서 빚좀 갚아볼까 싶어서 했더니 그 지인이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또그 사람이 소개해서 했는데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좀 팔아 좀 팔려고 하는데 조금 팔면은 계약금 일부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조금 네. 받겠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조금 손해는 보겠다 그래요. 손해인데, 다 포기하진 않아도 되고, 네. 조금만, 한 네. 몇 분의 1 정도 포기 받을 수 그래도 한 있을까요? 열에 둘은 포기가 돼야 돼요. 그럼 뭐, 열에 여덟 정도는 받을 네. 수가 있나요? 그래도 감사한데. 근데 어머니도 원래 사주 자체가 나랏노예의 사주가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 어머니도 사람을 이끌거나 가르쳐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뭐 그냥 엄마 모시고 살면서 이제 식당도 하고 직장도 좀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참 아깝다 그래요. 아까 어머니가 희생만 안 했더라면 네. 어머니도 내 위에 어떻게 보면 형제나 밑에 형제 때문에 어머니도 희생이 있었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네. 그것만 안 하셨다면 충분히 어머니도 공직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그래도 내가 내 명함 갖고 사셔야 되는 분의 사주신데 이상하게 그러질 못했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는 올해 연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에 둘은 내가 욕심껏 가면 좋겠지만 포기가 있어야 더 빨리 해결이 될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지금 건강을 놓고 봤을 때 집안에 유전병이 좀 있다 그래요. 유전으로 내려올 수 있는 병이. 혈액질환이 좀 있으세요, 집안에? 혈액질환은 아니고 엄마가 좀 암으로 그게 혈액질환이죠.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게 유전학적으로 유전병이 될 수가 있으니 최대한 내몸 건강 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제가 예전에 뭐 일할 때좀 무리하게 해서 무릎이 좀안 좋고 요즘 스마트폰 이렇게 계속 들여다봐서 신경을 써서 이제 눈이 좀안 좋고 눈이 떨리고 이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미안해요. 나도 이제 세월이 되고 연식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는 건데, 그거 말고 중점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혈액질환, 집안에 암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 좀 악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내가 운동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잘 먹고, 잘 배설할 수 있게 어머니가 건강 관리 하시면은, 그래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 오늘 가장 큰 고민은 그냥 제가 툭하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머니 연말까지 조금 한번 지켜보세요. 누군가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가여운지 이렇게 좀 살아주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해결이 된다면 그리고
엄마가 이제 자꾸 꿈에 보이고 그러는데 어떤 것인지. 근데 그거는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 꿈에 보이는 형색이 나는 그렇게 썩 반가운 형색은 아니다 이러시거든요. 얼굴 몸은 깨끗하게 입고 오셔서 뭔가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시는 게 한데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 게안 좋은 네, 건가요? 반가운 형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는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해 죽은,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망자가 산 사람한테 손을 대면 가시손이 일어난다 그래요. 오히려 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론 심리적으로 그런 꿈을 꾸시는 것도 있겠다만, 그 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망자를 부르는 꿈이라면은 안 돼요. 부르면 안 네. 된다고. 왜냐, 가시손 입어서 어머니가 더 막힐 거예요, 운이. 네. 왜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썩 그렇게 길게 되진 않았단 말이 나와요. 흔히 말해 조상신으로서 내가 힘을 기르기에는 아직은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반가운 형색은 아닐 거라 그러세요. 저기 지인이 좀그 주식을 조금 해보라 그래서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괜찮을까요, 선생님? 근데 그건 어머니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지금 매수 매도밖에 할줄 모르시죠? 그렇죠. 너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말씀. 아까 그랬잖아, 어머니. 사람한테 차라리 그냥 안 받고 안 주는 게 나아요, 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좀 그렇게라도 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여다봐서 이제 제가 눈 상담이 좀 피곤해서 그죠? 이게 뭐눈 이래서 이게 크게 나빠지고 그러지는 않을 그러진 거예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머니가 왜 그러냐 이걸 봤더니, 그래, 그게 맞네. 자꾸 돌아가신 어머니의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자꾸 어머니 주위에 계신 것도, 근데 살아생전에 그렇게 의지를 하셨나 봐요. 제가 엄마도 의지하고 엄마가 또 저를 많이 그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서로 그렇게 의지를 하셨나 봐.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래서 이 말이 나왔구나. 산자와 죽은 자는 달라야 다른 세계에 있어야 돼요. 돌아가신 망자들은 저기 연하대 극락세로 올라가셔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망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사바세계에 있어야 되고, 자꾸만 이게 가시손이 입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톡 하놓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셨어요. 좀 어머니 돌아가시고 많이 그립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가셔서든 내 엄마 천도제 좀 해주세요. 천도제를. 네, 우리말로 지금 진옥이라 그러거든요. 제발 올라가실 수 있게. 절에서 이렇게 뭐 절이랑은 달라요, 무속. 중일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또 네, 단독으로 받으셔야죠. 저는 그렇게 합동으로 하는 거 저는 썩 그렇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귀중한 내 조상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무슨 어디서 단체 피크닉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형편이 좀 풀려야 될 텐데 풀리기 언제쯤 위해서 하는 거예요. 풀리기 위해서. 네. 모든 무속은 그래요, 어머니.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잘 되면 할 기회는 없어요. 왜냐,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 그거를 듣고 나서 행동을 하시잖아요. 신들도 똑같으세요. 특히나 이러한 조상 문제는 조상을 잘 달래서 극락세로 연하대로 올려드려야 어머니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꿈에 그렇게 비추는 게썩 달가운 건 아니다, 이러세요. 제가 뭐 크게 병이 생길 그럴 운이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듯 집안의 혈액질환의 병이 어머니한테도 올수 있으니 제발 관리 잘하세요. 관리 네. 잘해야 돼요. 지금 바로 뭐아와 있고 그렇진 이런 건 않죠. 눈이 막 떨리고 이런 거는 큰 병은 아닐까요, 그건 어머니가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듯 이제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지라.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서 눈이 지금 좀 침침하고 그런 게 이것도 크게 병으로 뭐 되고 이러진 않을 그죠. 노하고 노 아니에요, 노화, 이제. 노화인 거죠? 네.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